가장 위험한 곳, 가장 중요한 곳 위주로. 알았어, 알았어. 잠깐 힘질 못. 아이고! 어서 오셔! 야, 어디를 가시나? 군서고등학교로 좀 가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거기는 무슨 일로 가요? 거기 방범 CCTV 설치가 된 곳이 있는데요. 아. 점검 좀 하러 갑니다. 어, CCTV야! CCTV야! 어서, 그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 경찰이에요, 두 분? 경찰이랑 같이 하는데요. 아.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관제라든지 열람 쪽을 조금 하고 있고요. 아. 저희는 실제로 CCTV로 구축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해주는 지원 쪽에 업무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근무를 하길래? 저희는 시흥시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하, 아, 저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네, 저는 시흥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근무 중인 박창근 주무관입니다. 시흥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세락 주무관입니다. 아, 누가 선배예요? 제가 한참 선배죠. 한참 선배? 우리 저 송 주무관님 그럼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네. 야, 3년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꽤 됐는데 3년보다 한참 됐으면 한 40년 되셨나? 박주무관님은? 아직 한 11년 됐습니다. 아, 11년. 꽤 됐네. 아니, 그럼 저기 CCTV 뭐 이거 설치하고 뭐 이런 데 있어서 뭐 민원들이 좀 들어오나요, 여기도? 이 설치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한정된 예산으로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 수용을 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아.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중요한 곳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아, 여기 사각지대? 네네. 이런 데 설치하고 있고? 네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우리 집 앞에도 좀 설치해줘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와서 설치해주나요? 무조건 설치를 해드리진 않고요. 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지역인지 실제로 이 부분에 얼마나 범죄 사고가 있는지 경찰 쪽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아, 그 CCTV 설치 때문에 뭐 싸운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로 조금 원쟁이 있었는데요. 왜? 그 주변에 다른 분이 분명히 위험하다고 설치를 요청을 해달라고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설치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설치를 하는 중에 갑자기 CCTV를 다른 곳에 옮기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제 모두를 위한 일이고 절대로 개인적인 부분은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근데 이유 여하 불문하고 무조건 옮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짝 옮겼습니다. 안 보이는 쪽으로. 아, 근데 이제 옮기면서 그 바운더리는 또 관리는 하고. 네, 당연히 봐야죠.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네. 네네. 아, 그러면 그런 거 만들어내면은 어떻게 좀 보너스가 좀 있어요? 할 일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이게 선임이야. 이게 11년 짬밥입니다. 아,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CCTV로 어떤 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네네. 아니면 일처리 하는데 좀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는 경찰분들이 오히려 CCTV가 없으면 수사가 어렵다고 하실 정도로 CCTV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분들께는 과거에 저장이 된 영상들도 다 같이 열람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CCTV의 수혜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뭐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치매 노인분이 실종이 되셔가지고 바로 관제위원분들이 관제를 통해서 실종되신 분을 찾아가지고 보호자분께 인계를 해드린 사례도 있고요. 가볍게는 도난사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자전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기물 파손,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차를 타고 도주를 했을 때 이제 사적 조회를 통해서 이제 범죄자들을 색출을 해내는 이런 쪽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CCTV가 이러다 하네. 실제로 저희가 설치를 하니까 내가 들리는 제보에 따르면은 둘 중에 한 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랬는데 송세락 주무관님. 아, 우리 송 주무관님 결혼을 앞두고 있어? 네. 우리 저기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선배님이 좀 해줄 말 없어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미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그러면 이제 결혼은 언제예요? 12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예정이 뭐지? 예정? 보통 확정 시켜야 되지 않나요? 아, 짐을 좀 요새 구하고 있어서. 아하, 아하. 참,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제는 여자친구에게 막 한 말씀 하시지. 네.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건데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 아, 이 박수의 의미는 선배로서 어떤 멘트에서? 해보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왔으니까 제가 택시비를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아, 예. 미션을 통해서 미션 성공하면은 택시비 완불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거스름 돈으로 셀카를 찍어드리거든요. 네. 우리 송중우 가님이 하나 뽑아보실까? 대길장 N행시. 아, N행시. 좋아, 네. 좋아. N행시 좀 자신 있어요, 송중우 가님? 아니요, 제가 이과라서요. 네. 자, 그러면 뭘로 해볼까? 시흥으로 해볼까? 시흥? 시! 시흥 시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앞으로 흥! 흥하세요! 아, 잘하시네. 네. 센스가 있으셔. 자, 뭐 택시비까지 냈으니까 거스름 돈으로 셀카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식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시흥시란? 제 꿈을 밟아 나가는 골목길? 저의 개인적으로는 CCTV가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CCTV 없이 사람 간의 신뢰로, 믿음으로 모두가 믿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야, 좀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우리 송중우 가님, 나에게 집 구하기란? 꿈이다. 꼭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예. 아, 뭐, 고생하셨어요. 네. Oh, so sure.